43번째 소비입니다. Ladies, 숙녀 여러분, you couldn't find, 찾을 수 없다, a better, 더 나은 place, 장소를, 푸는 will이나 will입니다. 만나다, 만날 수 있는, 만날. 그 말은요, 여기가 최고의 장소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자주 있습니다. 뒤에 여기보다라는 말이 빠졌겠죠? 여기보다 더 나은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 그 말은 이곳이 만나기에 딱 좋은 장소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 말했습니다. 조우가. 어떤 조우가? The old man. 그 나이든 사람이. 뭐 하면서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분사구문. get up. 일어나다. 일어나면서. Now, 지금 동사 앞에 나오면 명령 오세요. In, an, side, 쪽, 안쪽으로 오세요. And show, 보여주다. 동사 앞에 나오면 명령 보여줘요. 니, 나에게, what,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을, have got, 점인데, you이죠, you. You have의 줄임말인데, have하고 got은요, 한 단어로 have입니다. 그리고 뒤에 to가 나오네요. have 다음에 to는 무조건 must. 당신들이 팔아야만 하는 것을 또는 무엇을 당신들이 팔아야만 하는지 다될것 같은데, 것이 좀더 낫네요. inside, 안쪽에서는 the first, 첫 번째. 두다, 두었다, 과거분사. 과거죠? 두었다, her, 그네, 번들, 짐꾸러미를. on the table, 탁자 위에. and said, 그리고 말했다. I don't care, care, 신경 쓰다. don't, 신경 쓰지 않는다. if, it, 세 가지, whether, do. 뭐뭐인지 비록 뭐뭐이지만 여기서 if가 만약 뭐뭐면인데요. 도의 뜻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everybody, 모든 사람이 안다면 안다고 하더라도 if가 만약 뭐뭐면이면서도 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어는 동사에서 끊고 동사에서 다시 문장을 시작합니다. 뭘 아는데요? where? from 같이 해석합니다. 어디로부터 this 이것이 와 있는지 지는 의문사 안에 들어있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져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We all 우리는 모두 have 다음에 to 무조건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해야만 한다. Take care of, 돌보다. 돌봐야만 한다. 누구를? 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He always did. 그는 항상 했잖아. 했단 말은 take care of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돌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봐야만 해. To write. Write는 네 가지 발음 관리. 앞에 쉬운 뜻두 가지. 오른쪽에 있는 건다 옳고 나머지 발음 관리인데요. 여기서는 오른이네요. 그 말이 옳아. agree, 동의하다. agreed, 동의했다. the second, 두 번째. 1초, 2초 할때 초. 그두 번째 여자가. very true, 맞아. 사실이야. agreed, 동의했다. the third, 세 번째가. does, 물어보는 do, a dead man, 죽은
사람이 need, 필요로 하다. 앞에 물어본 두가 있으니까 필요로 할까? 뭐를? these, 이것들, 것들. 우리말로 옮길 때는 들을 한 번만 쓰죠. 이 것들을. 원래 물어보는 두는 두인데요. 이 es는 어디서 왔을까요? a dead man, 한 사람이죠. 주어가 함명일 때는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es는 지금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주어가 한 명인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물어보는 두는요, 뒤에 있는 이 s나 ed를 자기 몸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 다음에는 s를 못 붙이고 es를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need가 s를 주고 두는 s를 받아서 does로 바뀐 겁니다. continue 계속하다. continued 계속했다. The first 첫 번째 woman 여자가. And why? Why? Where? Was he? 그는 so 매우 mean. mean은 동사로 의미하다. 회용사로는 안 좋은 뜻다 들어 있습니다. 소는 회용사 앞에서는 매우죠. 매우 야비하고 비열했을까? 이 워즈가 동사인데요.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주어를 넘어서 앞으로 갔죠. 그 이유가 물어보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에는 두가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말이 됐는데요. 이건 원래 두가 나오면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으면요. 두의 도움이 굳이 없어도 물어보는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while 뭔 말인 동안에 영어는 그리고 항상 동사가 있으면 동사까지 가서 문장을 정리합니다. He was 그는 이었다. alive 살아있는 합치면 살아있다 동사처럼 해석이 되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we all 우리 모두 walk 일하다 walked 이랬다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him 그를 위해서 내용이 부가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약간 강요할 때내 말이 맞지?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우리나라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매달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있는데요. 앞에 낫이 없으면은 낫을 접고 낫이 없으면은 낫을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낫이 없죠? 그 뒤에 낫을 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니? clean. clean 깨끗한 동사로 쓰였네요. 깨끗하게 해서 청소했어. his house 그의 집을 washed 씻었어. his clothes 그의 옷들을 cook 요리하다 요리했어. his soup 그의 수프를 and what 무엇을 무엇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물어보는 do we 우리가 get 두 가지 얻다 되다 얻다, 우리가 얻었나. 뭘 의리네요. 자, 물어보는 do인데요. 뒤에 get에 ed가 있었습니다. 그 ed를 가져가서 did가 되고, 이 get은 원래 ed가 들어있던 got이었는데요. got에서 ed를 줘버리고 get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었지? some shilling, a week, 한 주에. 'It's no surprise, no 하나도 없는 surprise. 동사로 놀라게 하다. 명사로 놀라움. 하나도 없는 놀라움이야. 놀라울 게 없어. 됐네요. He died. 다이 죽었다. alone. 혼자서. 누구와 함께? 함께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해석은 뭐 채로라고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No, 하나도 없는. Friend, 친구들이 around, 뭐뭐 주변에.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 으란 말이 저절로 붙죠. 그의 주변에 있는 채로. 그의 주변에 하나도 없는 친구들이 있는 채로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채로. You never spoke, speak, spoke, spoken. 너는 말했어. 네 번이니까 결코 말하지 않았어. True, 진실된. ER은 더. word, 말. 더 진실된 말을 한 것이 아니니까 최고로 진실된 말을 했어. 너 말에 100% 동의해. 라는 말이 되겠네요. 말했다. The second. 두 번째 여자다. He was bad man. Bad, 나쁜. 반대말, good, 좋은. 그는 나쁜 사람이었어. We all know. 우리 모두는 know. 알고 있지. That, 그것을. Said, 말했다. The third. 그세 번째 여자가. Now. 지금 what? 무엇을? Have we here? 우리는 가지고 있지. 여기에. Have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뒤에 물음표를 붙이기 위해서는 물어보는 두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두가 필요 없는 경우는요, 뒤에 조동사나 비동사가 이 두를 대신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인데요. Have는 조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습관상 Have나 Had를 가끔씩 이렇게 조동사처럼 앞으로 네 번에서 뒤에 물어보는 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have 더하기 ed가 나올 때 이건 전부터 지금까지죠. had 더하기 ed가 나올 때는 더 전에를 의미하죠. 그래서 have하고 had는 해석은 하지 않지만은 기능적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have 더하기 ed 할때 하고 had 더하기 ed 할때 앞에 have나 had를 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물어보는 말이 됩니다. 그 습관 때문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평범한 단어일 때도 앞으로 빼는 습관이 가끔씩 나옵니다. 문법적으로는 틀리다고 봐야 되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틀리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틀리다고 하겠죠? 무엇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Here, 여기에 set 말했습니다. All Joe, 나이든 Joe가.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 open. 열린, 열다, 열리다. 뒤에 대상이 있으면 열다죠. 뒤에 대상이 있네요. 열면서. The women's, 그 여자들의 bundles, 짐꾸러미들을. buttons, 단추들. pencils, 연필들, boots, 부츠, silver, 은, spoon, 숟가락들, some, 약간의 excellent, 우수한, bed curtains, 침대 사방에 두르는 커튼들, blanket, 담요들, and 그리고 a very good, 매우 좋은 shirt, shirts. He added, 그는 add 덧붙이다, 말을 덧붙이다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ng는 분사구문. 느끼다, 느끼면서. The fine. fine은 좋은인데요. 좋고 감촉이 좋은, 미세한, 섬세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카튼, 면이죠. 그 섬세하고 좋은 면을 느껴보면서. A Christmas Carol, 43번째 수업이었습니다.